주문자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데 해외 그잘 나가는 브랜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물론 이제 거기에 라벨은 수입 브랜드가 이제 그랬지만,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그 경기를 그 지나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패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여성들이 옷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컬렉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이제 일본의 도쿄 컬렉션을 보고 와서 우리도 저런 컬렉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90년대 초반에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그 진태우라든가 뭐 지춘희 뭐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컬렉션이 진행되면서 2000년부터 10년 동안의 어떤 그 세대 교체에 대한 노력들, 그 다음에 굉장히 노화되어 있던 어떤 한국 패션이 있어갖고 젊은 디자인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반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패션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포화 상태였었고, 이제 수입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좀 일본의 어떤 몇년 전의 상황처럼. 그런데 이제 그 남성복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최근에, 예, 아직까지도 그 많이 여성복만큼의 어떤 활성화돼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복 시장이 이제 최근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 준지 정욱중이나 우영미 씨 같은 분이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영향으로 다른 남성복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확실히 재미있고 또 반응도 좋아요. 그리고 세련됐어요.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쇼룸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바이어들이 와서 오더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쇼를 우리가 패션쇼를 하고, 여기서는 거의 백화점이라든지 바이어들이 와서 오더를 할수 있는 커머셜 쪽으로 풀어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성복 기간이기 때문에 남성복 그 디자이너들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국이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는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거의 전 세계 바이어들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뭐 이세딴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갤러리아 이런 데서 여기 와서 다 이제 오더를 하시고. This is the biggest showroom in Paris. I don't know. I hope. I thought it's number one. Yeah. Thank you. I don't know. I hope to be always on the top, but you know, it's not very, very easy. So we try. We try searching always new brands with very strong identity. And this time, of course, we are working a lot with Korean designer because they are really strong at this moment in the market. Why, what is so strong about Korean design? Strong because they have their work is really, really interesting in terms of quality, in terms of design, in terms of details. Everything is always well done with big care, and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to work with them because they are very serious in their work. 저희가 내년이 10주년, 파리 쇼한게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번 하게 된 거네요. 지금 매장은 이제 한 70m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영미가 가장 쇼도 가장 오래 했고, 샵도 있고, 아무래도 틀이 좀 잡힌 회사라고 보시면 될까요? 디자이너이신 우영미 사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믿음도 주면서 팀플레이를 하게끔 그렇게 하신 이제 파워도 있으시고. 외국 소비자들이 우영미를 좋아하는 거는 남성복이지만 디테일이 섬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켓을 보면 일반 베이직한 자켓보다 약간 이제 조금씩 신경 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영미의 이제 옷이다 이러면 디테일이 강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Many seasons we follow her work and we still believe on her talent. Always attracted by the collection because it's in the same times,
commercial, but with a real image, and easy to sell, easy to wear, and the sales through in shop are always fabulous. So they come back again and again because I think it's a real collection with real results in shop, in press, and that's why the customer come back always. And she brings always new things with her signature, which is quite strong. 실제적으로 이제 한때는 이제 일본의 그 젠 부문에서 이세이 미야케 꼼데기 악송 겐조 이후로 그렇게 갑자기 일본을 띄우고 모든 기자들이 일본 하면 그냥 일본 디자이너다 하면 잘 못해도 점수는 주고 갔는데 한국 디자이너도 이때가 잘해도 조금 점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한국 디자이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스타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도 잘하고 표현력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 점점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옛날에는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 저기 카피 브랜드 중국 이런 이미지인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브랜드 한국에서 생산했다 해도 별로 아무 이상이 없고 퀄리티가 어떻다 이걸 더 따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디자이너는 좀 많은 편인데 그 아무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냉정하잖아요. 우리가 암만 돈을 뿌리고 한다고가 아니라 바이어들이고 소비자들이고 일단은 봐서 참 좋다 안 좋다 이걸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아마 여성부 남성부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저가 패션 같은 경우는 남대문하고 동대문, 남사롱 동부띠기라고 명명되는 그 재래시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받쳐줬었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죠. 6.25 동란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그 동대문 시장이라는 의류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실은 3D 업종이거든요. 뭐 원단부터 부자재, 봉제 그 업종을 그래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80년대 중후반에 교복 자유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캐주얼 시장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전 복종별로 대한민국 티네이저들이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던 시절에 동대문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 시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브랜드로 넘어간 그런 업체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참 힘듭니다. 50% 이상은 넘어갈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그 의류 쪽의 매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상은 동대문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이라는 거에 상당히 좀 저희는 그 좀 표현이 좀 이제 잘못되지 않았나. 그게 뭐 20년 전, 10년 전에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응집된 곳이거든요. 여기를 또 다른 명칭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에는 실리콘 밸리가 있다라면은 전 세계의 이제 패션 밸리는 동대문이다. 지금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요새 한창 그 유통의 그 강점으로 그 부각을 하고 있는 빠른 어떤 그 패러다임의 패스트 패션의 원조 아닌가